드디어 때가 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분. 수백 번의 샘플링 끝에 개발해낸 보드랍고 아름다운 슬립의 결정체. 한치의 떨림도 용서할 수 없다. 간다! 이야! 아, 떤다. 아주 화창한 어느 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난 오늘 요요 설계를 한다. 주말에 YJ 친구들이 오면 꼭 묻는 질문들이 있다. 올해 도는 요요는 안 나와요? 부드러운 요요는 없어요? 삐까 번쩍 뽀숑뽀숑하게 도는 요요는 안 나와요? 오래 돌고 부드럽고 삐까 번쩍 뽀숑뽀숑하게 도는 요요는 없어요? 이 많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진짜 고생이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결국 매장에 오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도면을 그리고 다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도면을 그리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도면을 그리다 숨이 찰 때쯤 기가 막힌 레전설 요요가 탄생한다. 과연 대표님은 이 요요를 좋아하실까? YJ 사람들은 이 제품을 많이 찾아줘서 YJ가 대박나는 행복한 상상을 할 때쯤 화장실에서도 머리를 쥐어 싸매보고 다시 도면을 그렸는데 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와우. 아무튼 이번에는 좋은 요요가 나오길 바라며 숨죽이며 샘플을 기다리던 순간 대표였습니다. 지체 없이 택배를 뜯었고 지체 없이 줄을 끼웠고 지체 없이 요요를 던졌는데 왠지 모르게 떠는 느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 왠지 모르게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샤! 다시 재설계에 돌입했다. 아, 왜 이렇게 설계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일까? 다시 택배는 왔고 요요는 던져졌다. 간다! 이야! 완벽한 요요가 탄생했다. 세상에 하나님, 부처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샘플링을 거치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YJ 요요는 탄생한다. 무엇보다 고객에게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오늘도 발로, 아니 손으로 뛰는 나는 요요 디자이너다.